사랑의 노래입니다. 마리아. 헤헤헤. 준비 시작. 마리아 마리아 사랑했던 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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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했던 마리아 색깔도 표현하면 색깔 이런 내 맘을 접어들 지나가는 분이 나한테 저기서 하트를 날리고 가네? 응? 노래가 역시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자,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여러분,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다섯 줄의 인생 교훈이 뭘까? 한 줄, 두 줄, 세 줄, 네 줄, 다섯 줄. 선생님 잘 들어봐요. 첫 번째 줄.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. 어우, 역시 현명한 우리 박미연 노래교실 수원님들은 정답을 하네. 갈까 말까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는 거야. 오늘 아마 노래교실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의 짱이십니다. 박수! 망설이지 말고 가는 거요. 알겠죠? 자, 두 번째,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. 이거 살까 말까 때는 사지 말아야 돼. 선생님이 교훈을 알려주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세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? 그렇지, 말하지 마라. 괜히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 관리가 들어가야 돼. 응? 말 안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디 가서 또 발설하는 거 아닌가 마음이 들어. 그래서 말할까 말까 때는 하지 않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. 줄까 말까 할 때는 줘야 됩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
내가 이거 하나 줬을 때 얘가 하나가 나올 것인가.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는 거지. 그죠? 예. 또 보통의 사람은 그래 내가 좀 여유로우니까 10개 쓰는 동안 요것은 그래도 두세 개는 쓰겠지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계산이 온다는 거예요.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. 그러면 그때 바로 인간관계 정리가 되는 거예요. 내가 10개는 줬는데 전 하나도 안 써? 이런 마음이 있는 거랍니다. 그래서 절대로 죽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? 그냥 주고 말아야 돼. 자 따라하세요. Give and give and give and take. 따라해 시작. 기부는 뭐예요? 준다는 거잖아. 줄 거라면 먼저 줘라. 따라하세요. 먼저 줘라. 그리고 조건 없이 줘라. 그 마지막은 더 많이 줘라. 기부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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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세요.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? 기부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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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겟이야. 포겟. 테이크가 아니라 포겟. 잊어먹어라. 주고 난 다음에 잊어먹어라야. 내가 줬는데 이것이 나를 안 줘?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 다섯 번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그렇지 먹지 마라. 먹지 마라. 어쩌면 말도 안 하고 내 조동아리만 쳐다보고 계셔. 선생님이 밥 떨어질 때까지 입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. 머리 생각을 좀 해. 생각을. 알겠죠?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않는 것이 다.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지금 노래 가사말에 나오네요. 뭐라고 나와? 예. 마리아 마리아 사랑한단 말이야. 마리아 마리아 좋아한단 말이야. 이런 내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? 예? 이런 내 마음을 저 꽃들 중에 비유하면 어떤 꽃일까? 선생님, 선생님을 보면 어떤 꽃일 것 같아요, 여러분은? 예? 한번 생각 좀 해봐. 선생님, 박미연 선생님은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어떤 꽃일 것 같아? 응? 큰 소리로. 장미꽃. 왜 장미꽃인 것 같아요? 화려하고 이뻐서. 아, 좋아요. 응? 한바꽃. 왜? 응? 항상 웃어서 사랑하고 하나는 마음이 좋아서. 어떤 분은 그대로 선생님은 들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딱 들꽃이 마음에 들었어. 네. 우리 엄마도 저를 꿈을 꿀 때 들꽃의 꿈을 꿨대요. 들에 갔는데 그 그냥 나물 같은 거 있잖아. 나물 같은 게 있는데 하나의 들꽃이 막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커다란 거야. 어? 선생님은 네, 좀 야생화 같지 않아요? 어? 들판에서 뛰어내고 혼자 그냥 저기 금성 화성에 내려 날아가도 열심히 잘 살 것 같은 저는 들꽃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. 근데 오늘의 의상을 보면 무슨 꽃 같아? 어머 라일락 같아. 라일락 꽃 같고.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의상에 따라서 조금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 그러죠? 때로는 또 색깔도 표현이 달라지는데 자 이런 내 마음을 저 꽃들 중에 피우는 어떤 꽃일까? 노란색일까? 초록색? 분홍색일까? 빨간색? 침달래일까? 수선화일까? 달맞이 꽃일까? 아무래도 나는 좋아요. 그대 닮은 그 무엇도 오늘 밤엔 고백할 거야. 사랑한다고 말이야. 자 그래서 콩을 심은 데에서는 콩이 나기 마련이고 밭을 심은 데서 밭이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콩 마음을 심어두면 우리가 마음과 얼굴에서 콩 꽃이 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교훈 다섯 줄을 마음속에 외워야 돼. 마음속에 담아두고 매일 외우면 여러분의 표정은 아주 아주 이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꽃으로 활짝 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. 자 그래서 마리아 마리아 이런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?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불러야 되겠어? 마리아 마리 이렇게 웃으면서 불러야 되겠어? 응? 웃으면서 불러줘야 되죠. 자 손 들어봐요. 전국 방방곡곡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리아 마리아 사랑한단 마리아 애교있게 정답 시작. 마리 이것보다 더 크게 해. 마리 하트 사랑한다 애교있게 흔들어 한 번 더 마리 크게 마 여기 보세요 안경 맞게
좋아한단 말이야. 이렇게 흔들면서 이쁘게 불러주셔도 돼요. 자, 요것만 하면 이 노래는 다 끝이야. 자, 그리고 마음속에 알록달록 이쁜 꽃들을 피우시기를 바라면서, 자, 마리아 한번 더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자, 웃음꽃을 활짝 피우면서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왼쪽.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이런 걸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노래는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. 자,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